합니다. 박수홍 씨 그리고 이유리 씨 그리고 남궁민 씨입니다. 2017 KBS 연기 대상을 함께 진행해 주실 세 분. 예, 멋진 진행을 세 분이 잠시 뒤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세 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세 분인데요.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대열을 가다듬어 주시고요. 먼저 왼쪽에 계신 취재진께 예,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맨 왼쪽에 계신 취재진분들께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로 2017 KBS 연기대상 생방송 MC를 맡은 세 분입니다. 자, 그리고 11시 방향 약간 왼쪽에 계신 우리 취재진분들께도 네, 포즈를 부탁드릴게요. 아, 세 분의 오늘 호흡이 정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요소죠.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오른쪽 남궁민 씨, 이유리 씨, 그리고 박수홍 씨가 자리에 두셨습니다. 잠시 뒤 생방송 때 마이크를 잡으실 세 분인데요. 자,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제 생방송 뜨셨을 거예요. 예, 인사 말씀부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C를 맡게 된 남궁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유리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유리입니다. 아, 2017년 마지막 밤을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데요.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자, 박수홍 씨. 네. 저만 마음이 편해요. 두 분은 거의 대상 후보들이라서 예, 두 분들 마음 다독거리면서 진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박수홍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총회 관심사가 진행석에서 바로 수상석으로 가느냐 이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솔직히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남궁민 씨. 아, 어떻습니까? 오늘 예감이 어떻습니까? 물론 상은 받으면 좋은 거지만 네.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욕심을 예. 좀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 단계의 상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MC이기 때문에 네. 또 기대를 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표정을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마음을 비우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진행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유리 씨 또한 강력한 후보신데 어떠세요? 리허설하면서 이제 세 분이 말씀 나누실 때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상이란요. 네. 네, 그냥 정말 2017년 이렇게 MC 정말 영예 MC석에 이렇게 섰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영광이고요. 아, 정말 큰 기대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 네, 김영철 선생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파이팅! 이렇게 축하하시나요? 알겠습니다. MC분들께서도 예상하는 후보가 있으실 테고요. 박수홍 씨께서 보기 아까 리허설을 함께 하시면서 세 분, 두 분의 뭐 진행 솜씨는 뭐 더할 나위 없으시겠죠? 어떠세요? 정말 탁월합니다. 예, 두 분 연기만 잘하면 되는데 참 여유 있고 재치 있고 편안하게 정말 이분들 아까 저기 대리 스상 대리 역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시상식 하는데 너무 진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진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 분 오늘 아주 멋진 진행으로 연기상을 빛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앞에 카메라를 보고 2017 KBS 연기상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카메라를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017 KBS 연기대상 파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KBS 붙여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카메라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017 KBS 연기대상 파이팅!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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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